저 이거야 이거. 자, 오늘의 파트너 멸치입니다. 멸치. 안녕하십니까, 빅민턴입니다. 자, 오늘은 제2회 펜타 오픈 전국대회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파트너는 저는 이제 등치가 크죠. 아, 팀명부터 알려드리면 되겠다. 팀명은 빅민턴 앤 멸치입니다. 멸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오늘 빅민턴 형 파트너 나온 이희범이라고 합니다. 아, 희범이 약간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 등 뒤에 스파이더맨 있는 느낌 있죠. 그래서 뒤에 막 커버 다 잘해주고, 뭐 그 벌레 중에 대벌레 있거든요. 대벌레처럼 손이 쫙쫙 가고. 대벌레. 오늘 저는 앞에 잘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선이 저희만 네 팀이 있어서 요새 경기 아마 다 이기면 저희는 따로 바로 결승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우승 가야지. 저희 30대 A조 나왔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찍고 있는데 혹시 영상 올라가도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많이 봤어요. 아미노리젠 협찬 받는 건데. 이거 운동 끝나고 드시면 회복 되실 거예요. 아, 엄마 왼손잡이네. 한번 왼손이네. 오케이. 네. 아이, 호이. 와우. 아, 미안. 아, 왼손잡이, 왼손잡이. 소리 다리. 아. 가비. 가야.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 아, 이거.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하고 들어가려고 했다. 하이. 아, 있어. 가비, 가비. 아유, 나이스 테이스. 자, 이제, 하이! 아. 아, 있어. 가비. 아! 헤이! 헤이! 아이스코스. 아! 운이 좋다, 운 좋아.
고! 하야! 연상역 최 형님. 네. 오오. 너. 너. 아 힘들어. 어 보네. 하야! 이겼다! 많이. 아! 플래시 다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유튜브 찍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저 구독자입니다. 아 그래? 아 제가 이따가 아미노리즌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갖다 하나 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화이팅! 화이! 드라이브 좋다. 미안. 아이. 아야. 죄송합니다. 한번 콘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여보. 여보, 2030B 8번 콘텐츠 와주세요. 너. 에이, 좋았어. 아, 저. 아비까비. 아와 씨. 아비까비까비. 아 왜 이래 이거. 아 씨.
나이스. 와, 망했다. 미안.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아, 네. 영상 올라가 괜찮아요? 네, 이거 끝나고 이거 첩첨 받는 건데 이거 근육이랑 인대 회복하는 데 좋다 그래서 아, 네, 제가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사생 안 쉬고. 오케이. 오늘 두 분 다 오른손잡이네. 좋아. 하이야! 간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와, 아이야. 우와, 씨. 좋았다. 코스 지렸다. 코스. 나 무조건 코스야. 오케이. 미안. 좋았는데. 아! 왜 이렇게 올려? 안 해도 돼. 가볍게
아, 미친 걸. 아, 미안. 아, 미안. 나이스. 형, 손목 너무 좋아. 아이고. 아, 가비. 오케이. 아. 잡아주겠다. 아, 뭐야? 소리. 헤이. 나이스. 오케이. 팀 K 김민기, 한원희, 짱피드라, 한성범, 김주인이. 하이. 치고 들어가려 했어. 좋아. 감사합니다. 미안. 너무 대충해 방금. 감사합니다. 박병인, 김은공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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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님. 아, 힘들다. 어떻게 됐어요? 졌다 임마. 왜요? 이번에 이겼으면 우리 올라간 건데. 아,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열심히 했어, 임마. 포기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야. 이번 판 이겼었으면 올라가는 건 좀. 결승 올라가는데. 근데 뭐 이런 건 사실 신경 쓰면 안 돼. 우리가 3승을 했어야지, 그지? 맞아요. 아, 처음 맞춰봤거든요. 한 6개월 전에 한번 쳐보고 요 근래에 한번 쳐보고. 그런데 진짜 왜? 조금 더 연습해서 나중에 한번 다해. 대회 한번 더 나가서. 네, 저는 언제나 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네, 자, 화이팅! 김광수님.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자, 이 아미노 리젠은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막 엘보 많이 알았는데, 요걸로 한번 제 엘보 보강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